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님들께 인사받는 예의바른 미어캣입니다. 역시 동방예의지국의 미어캣 답네요. 이번 영상은 한복 입은 미어캣 킬로그와 함께한 백투더모던 시네마 군산 코스 체험무기 영상이에요. 지금 보는 것은 해방굴이에요. 일찍 오셔서 한번 보셨죠? 여기 해방굴 하면 떠오르는 게 소년 천국의 가자. 높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맞는 미어캣입니다. 코딱지만한 덩치 탓에 좀처럼 높은 곳은 올라갈 기회가 없으니 이럴 때라도 실컷 맞게 해줍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 인증샷을 남깁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샌가 인증샷을 남기는 게 습관이 되어가는 한국인과 한국 미어캣입니다. 웬일로 잘 따라가나 싶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는 미어캣입니다. 야생의 미어캣은 적으로부터 동료를 지키기 위해 망을 선다는데 얘는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멈춰선 켈로그와 신랑이는 하는 사이 다른 일행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밸 법도 한데 피는 못 속이는지 천하태평한 미어캣 켈로그입니다. 자기도 한국 태생이랍시고 한복을 입었지만 결국엔 토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래종입니다. 오, 전설의 주먹 재밌게 봤었는데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들의 설명이 적혀져 있었어요. 일행들은 하나하나 다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외래종과 함께 가느라 따라가기도 보쳤답니다. 타짜, 남자가 사랑할 때, 빛과 그림자, 사랑의 불시착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대요. 등록문화재 제723호로 지정된 비네원 방송 관계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비네원 찍는 김에 미역캣도 같이 출연시켜주세요. 헤헷. 애석하게도 켈로그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려견 도망금지래서 혹시나 했는데 얄짤 없네요. 자긴 강아지가 아닌데 왜 못 들어가냐며 억울해하는 미어캣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일로. 최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최고 상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틀려요. 예예. 저녁 여기 와야 겠네. 맥주 냄새를 맡은 미어캣은 코를 벌렁거립니다. 한복 입은 켈로그는 어느 순간 한복 벗은 미어캣이 되었고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잘 버티는가 싶더니 한복 영화 중인데? 나중에 영화에 미어캣이 필요한 걸 주세요. 기회다 싶어 홍보하는 똥치우개입니다. 경단 사람을 가져갔다고 하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 지워놓긴 했지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꼭 해설사 선생님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 얘 쓰렁구나 하고 사진 찍고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있는 것도 잘 보여가고 여기는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은행도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 써야 제일 큰 거 주는 거예요? 15만 원 이상일 예. 때는 이제 맥주잔까지 같이 드세요. 아. 이번에 이제 많이 예. 안 가져가서. 예. 아, 예.